저희 이번 타이틀곡 PTT는요, 볼리우드 풍의 댄스 힙합 장르고요. 굉장히 이달의 소녀만의 색깔로 페인트도 터넣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중독성 있는 곡입니다. 이번에 라디오 네. 뮤지컬 말고 또 어디 했어요? 아직까지 이런 보이는 라디오는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그럼 다른 라디오는 그래도 출연은 하셨죠? 출연도 아직 네. 아, 그래? 저는 이번 컴백이 완전 여기 뮤지컬이가 처음으로. 아, 그래요? 아, 그럼 오늘 완전 형식적인 앨범 소개를 많이 해야겠네. 그렇죠. 아니면 네. 다른 데 가서 하실래요? 형식적인 앨범 소개. 다른 데 가서 다른 멤버들이 좀 해주는 걸 오늘 제가 그러니까. 혼자 나와가지고. 아니, 내가 볼리우드를 한네번 들었거든요. 저도 굉장히 열심히 외워왔어요. 그니까 외워왔죠 지금. 네. 아, 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자, 5244님이 희진님 멤버들 없이 혼자 라디오 출연하신 적 있나요? 혹시 오늘이 처음 해주셨는데. 오늘이 완전 처음이에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말솜씨가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혼자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걸까 굉장히 부담감이 컸었거든요. 저희 라디오에 참 많은 게스트분들이 오셨거든요. 네. 지금까지 굉장히 재밌는 편이에요. 아, 진짜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일요일에 오진승이라고 있어요. 오진승 선생님. 네네. 핵노잼이거든요.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도 노잼이어가지고. 아니야, 지금 핵잼. 네. 자, 박지수님 문자 한번 읽어주실래요? 박지수님, 베텐만 듣는 청취자인데 오늘은 희진님 나온다고 해서 라디오 안 끄고 뮤직하이까지 듣고 있습니다. 희진님 나중에 베텐도 나와주세요. 안돼. 베텐은 게스트가 가면 힘들어요. 왜요? 네,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박지수님도 참 재밌는 분이네. 원래 라디오 끈다고 하다가 오늘은 듣고 있다. 이분 차단해주시고요. 자, 12명 완전체로 활동하는 게 네. 2년 정도 만에 하는 거죠? 맞아요. 2년 5개월 걸렸어요. 그니까. 네. 저 회사에서 PTT가 타이틀이라고 하면서 들려줬을 거예요. 네. PTT가 Paint the Town. 네. 네. 이제 동네를 페인트 칠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건데. 어때요? 처음 사실 솔직히 딱 처음 타이틀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처음 딱 타이틀 들었을 때는 조금 낯설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볼리우드 풍의 맞아요. 네. 악기들이 저한테는 좀 약간 낯설었던 악기들 소리였었어요. 아무래도 익숙한 악기가 아니니까. 네네네. 네. 그래도 그리고 약간 페인트 더 타운도 무슨 뜻일까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막 약간 파티를 막 즐긴다 뭐 약간 그런 뜻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노래일까 좀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PTT 네. 제목이 멋있어요. 진짜요? 제목이 좀 힙해. 오, 진짜요? Paint the Town 이거 약간 좀 힙해요. 되게 된 발음이 많아서 그런가? 약간 멋있는 약간 래퍼들이 쓸 것 같은 래퍼들이 네. 거기 가사 중에 we are gonna paint the, we about to paint the town 이런 맞아요. 그거 좀 되게 힙한 라인 we about to paint the town 우리 이제 동네를 페인트 칠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우리로 뒤덮겠다 뭐 이런 거죠. 9103님이 PPT랑 헷갈리진 않았나요? 해주셨는데 정말 많이 헷갈렸어요. 사실 그치? 네. 너무 이게 PPT 발음이 저희 입에는 훨씬 잘 나붙다 보니까 아니 왜냐면은 제가 그때 쇼케이스 보고 이달의 소녀 음원 나오면 올리겠다 했잖아요. 해시태그를 PPT로 한 거야. 나도 모르게 PPT를 친 거예요. 그쵸. 네. 근데 누가 틀렸다 그래가지고 바로 바꿨는데 나도 모르게 홀린 듯 PPT로 가더라고요. 충분히 네. 헷갈리실 수 있는 제목이에요. 저희도 헷갈리니까요 아직까지도. 가끔 실수할 것 같아. 실수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쵸. 네. PPT 다음번에 PPT로 활동하시는 것도 PPT로